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전해졌던 미국 증시 상황들 그리고 암호화폐 이슈들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잠시 펼쳐졌던 안도 랠리를 모두 반납하면서 52주 최저가를 다시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전일 대비 2.42% 하락했고요. S&P 500은 전일 대비 3.25%, 그리고 나스닥의 가장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전일 대비 4% 하락하면서 지속된 약세장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페드의 자이언트 스텝 결정 이후 또 주요국들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이날 공개됐던 미국의 경제지표 등을 주시를 했는데요. 페드는 전날 0.75%포인트라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기도 했었죠. 하지만 직후 나타냈던 안도 랠리가 불과 하루 만에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이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0.26포인트 올렸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2009년 1월 이후에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금리 인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또 전날 페드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지만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기존 속도를 유지를 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정책위원 9명 중에 3명이 0.5% 이 빅스텝에 해당하는 기준금리 인상에 동의를 했었지만 결국 빅스텝 조치는 피해가게 됐는데요.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4월에 9%를 찍으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정점이 11%를 약간 웃돌 수 있다고 전하면서 종전의 10%에서 상향 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긴축 행렬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우리 시장에 커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경제 지표도 이 주택 시장이 둔화하고 제조업 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이 13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미 상무부에 따르면 5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전월 대비 14.4% 줄어든 연율 154만 9천 채를 기록하면서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2만 9천 건으로 발표가 되면서 직전주 조정치였던 23만 2천 건보다 3천 건 줄었습니다. 또 4주 평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750건 늘어난 21만 8,500건으로 2019년 이후 이 팬데믹 이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역사적 저점 약간 위에서 거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고용주들이 아직은 타이트한 노동시장 상황에서 종업원들의 해고를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거시경제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 위험자산으로 불리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더 큰 강한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의 추락으로 관련주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물론이고 암호화폐 대규모로 투자했던 기업들도 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올해 들어 종가 기준으로 무려 78%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연초 250달러를 웃돌았던 주가는 현재 55달러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또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 사태로 암호화폐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됐고 또 인플레이션과 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적인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 영향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또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가 주요 수익원인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은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 14일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가 빙하기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정규직 직원의 18%를 해고하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어제 장 전일 대비 7.2%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51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로빈호드 주가도 사상 최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 들어 무려 61.8% 하락을 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로빈후드 시가총액은 59억 9천만 달러로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차대주 표상 현금보다도 더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또 블룸버그는 로빈후드가 올해 1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로빈후드의 주가 어제 전일 대비 2.27% 하락하면서 6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내려가는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결국 비트코인의 지지선인 2만 달러가 깨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CO1 recent route could be the start of a long bear market.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최근 급락은 결국 장기간으로 이어질 약세장의 시작일 수도 있다면서 이 암호화폐 저장 솔루션 제공업체 발렉 글로벌 CEO인 바비리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몇 개월까지 나는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낙관적이었지만 지난 몇 주간 벌어졌던 일들을 고려해봤을 때 2021년 11월이 정말로 비트코인의 최고점이었고 우리는 앞으로 몇 년간, 수년 동안 약세장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이어서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현재 시험하고 있지만 조만간 19,000달러에서 18,000달러까지도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2만 달러 범위의 청산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와 비트코인계의 큰손 차입자들이 많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의 CEO인 에이드리안 프레졸리지도 바비리와 같은 우려를 제기하면서 비트코인이 1만 달러로 떨어지더라도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전날 시드니에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15,0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하락할 경우 매각되어야 되는 담보로 잡힌 비트코인이 많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시장의 단기적인 고통일 뿐 그는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매우 강세 입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전일 대비 8% 넘게 하락을 하면서 결국 2만 1,000달러 선까지 깨졌습니다. 현재 2만 불대 간신히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2만 599불에 거래되고 있고요. 2위에 있는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두 자릿수 하락세 보여주면서 현재 1,000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전주 대비는 무려 40% 가까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암호화폐의 약세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지난주 1조 달러를 유지해주다가 오늘은 800억 달러까지 내려온 수준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최근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이 암호화폐 펀드 매니저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의 강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Bitcoin could hit 100K by year-end. PwC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다수의 암호화폐 펀드 매니저가 비트코인이 올해 말까지 7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12월 31일 비트코인의 가격 예상을 어떻게 예측하냐라고 묻는 설문조사에서 무려 42%가 7만 5천에서 10만 달러 사이에 비트코인이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또 나머지 35%는 5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까지도 예상하고 있다라고 투표를 했는데요. 이는 지난 4월에 실시된 설문조사로 이 암호화폐 업계에 큰 역풍을 물고 왔던 테라 사태 이전에 시행되었던 설문조사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 해당 수치에는 또 변동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 대표적인 회의론자로 꼽히는 피터 시프가 또 다시 한번 쓴소리를 냈습니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나는 비트코인을 보유할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아직 비트코인의 바닥은 오지도 않았고 추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내가 4일 전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2만 달러로 가고 이더리움은 1,000달러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예측이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자신감을 표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상승할 때 이 나스닥 기술주들과 동조화되는 현상을 보이지는 않지만 하락할 때는 언제나 기술주들과 함께 떨어진다라고 설명하면서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더라도 누가 됐든 매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비트코인의 바닥가를 만불로 점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올해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10만 불까지 내다보고 있는 요즘 이렇게 큰 변동성이 있는 장에서는 적극적인 매매는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살펴봤습니다.